우리 가족 탄소 중립 실천 과제 선정을 위한 가족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누나, 탄소 중립이 뭐야?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이야. 그래,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탄소 중립은 5대 분야 실천 수칙이 있어. 아버지, 어머니, 그게 뭐예요? 5대 실천 수칙은 에너지 절약, 저탄소 소비, 친환경 수송, 순환경제 참여, 흡수원 보호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자전거로 등교하고 컴퓨터를 덜 사용할래요. 전 TV 시청 줄이고 개인 선수건 사용할게요.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세탁기 횟수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등이 있지. 나는 난방 온도 낮추고 냉방 온도 높일 거야. 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지하철 타고 출근이다. 해마다 나무 심기를 하자. 하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해요. 조금만 더 크게. 하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해요. 하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해요. 그래 맞다. 우리 가족은 탄소 중립 가족이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만든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